어우. 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, 안녕하십니까? 잡사입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음식은요, 시두부와 송화단입니다, 여러분들. 자, 여러분들, 제가 그 홍어도 잘 먹고 더치아링 그런 것도 좀 잘 먹는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신 뒤에 시두부도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좀 의견을 좀 달아주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도전을 한번 해보게 됐는데, 일단 여러분들 이 녀석 보면은 색깔부터가, 야, 보이실라 모르겠는데, 이건 저랑 친분 있는 그 조선족 분께서 그 중국 식료품점에서 이제 구해 주신 건데, 요거는 한번 뚜껑을 땄었어요. 따고 다시 지금 덮어놓은 건데 냄새가 좀 나요. 이 녀석은 뭐 좀 덜하다고 하더라고요. 먹는 음식이 역하다는 표현을 좀 하긴 그렇고, 이 녀석은 좀 냄새가 좀 덜 난다고 합니다, 여러분들. 자, 일단 그러면 먼저 요 빨간 거 요거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두부가 지금 젓가락 살짝만 대도 금방 깨질 것 같아요. 이거 뭐 냄새가 뭐 따로 나는 건 없어요.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상 쓰는 게 짜서 그래요, 짜서. 엄청 짭니다. 아, 밥 같은 거랑 같이 먹어야 될 것 같은데? 냄새는 따로 뭐 나는 건 없어요. 굉장히 짭니다. 이거 밥이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요? 우리 젓갈 먹듯이? 요만큼씩. 근데 물을 좀 먹어야겠다. 짜요, 많이. 아. 맛이 좋아요. 무슨 풍미도 나고. 아. 그리고 다음은 홍화단. 삭힌 오리알. 네. 겉으로는 그렇게 뭐 냄새가 난다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. 딱히 뭐 냄새는 없는데. 맛있는데? 겉에 부분 약간 우리나라에서 먹는 단단한 묵 느낌? 뭐 냄새가 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. 맛있습니다. 진짜 맛이 좋아요. 딱히 역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. 다음은 이 녀석인데, 다음에 준비를 좀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, 얘를 먹을 때는. 냄새가. 자, 열어봅시다. 지금 무슨 탄산 터진 소리 하는데? 약간 젓갈 냄새보다는 좀 더 많이 나요, 향이. 나이상가? 향이 좋은데, 나는 왜? 분명히 우리가 먹는 젓갈보다는 좀 더 강한 향이 나는데. 이것도 좀 잘게 부서지는데, 이건 약간 좀 더 찜 같은 게 살짝 조금씩 나오네요. 예. 약간 젓갈 발효된 거 그런 향이 나요. 이것도 좀 짤 것 같은데?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. 어우, 엄청 짜다. 어우, 더 차요, 이거는. 어우, 짠데. 뒤에 깊은 풍미가 꽉 느껴지는 게, 이것도 밥이랑 먹으면 되게 맛있겠는데? 이거 좀 밥 좀 가져올게요. 이 향에는 확실히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아가지고, 분명히 집에 들어오시면, 아, 이따 어머니 집에 오시기로 했는데, 하수구 청소 있냐고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. 밥 요만큼에다가, 약간 젓갈 먹듯이 다가 올려서. 짠데, 중간에 고소한 풍미도 딱 들어가고, 아, 이거 맛있는데? 단점이 있다면 좀 많이 짜요. 짜니까 이렇게 좀 적당량 이렇게 해가지고.
아 이거 짠기를 좀 빼는 거 없나? 좀 덜 짜면 진짜 엄청 맛있겠는데? 안 짜면은 진짜 그냥 소주 안주로 퍼서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? 짜긴 많이 짜다는데 근데 저 씹다가 또 짠맛이 딱 가시면서 중간에 또 고소한 맛이 딱 오는 게 깊은 맛이 나고 제법 맛이 납니다. 이번엔 아까 그 빨간색 이건 약간 양념이 더 맛있게 돼가지고 이것도 밥에다 이건 좀 매콤하면서 뭔가 아 근데 먹고 나서 물 좀 많이 먹겠네 짜가지고 더 많이 먹고 싶은데 짜서 그래 짜서 아 맛이 괜찮은데 이게 막 오버히트 올라오거나 엄청 역하거나 그렇게 안 느껴지거든요. 그냥 좀 더 좀 짜고 더 향 많이 나는 젓갈 느낌이에요. 제가 먹기에는. 밥도둑인데? 레알 밥도둑? 아, 씹을수록 짠맛이 딱 가시고 난 뒤에 입안에 이 튀는 말에 풍미가 싹 남거든요? 와, 아, 혀 가 쪽으로 은은하게 싹 퍼져요, 이 깊은 맛이. 아, 이 진짜 별미네. 이거로 다른 요리를 해 먹어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은데요? 자, 여러분들 오늘은 치두부와 송화단을 먹어봤는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. 굉장히 맛있었어요. 깊은 맛도 나고 젓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입에 잘 맞으실 것 같아요. 네. 근데 여러분들 뭐 어디까지나 이건 제 개인적인 입맛의 기호입니다. 여러분도 혹시나 드셔보시고 입에 안 맞는다, 저한테 사기를 당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뭐 법적인 대응을 하시겠다 하시면은 안 됩니다, 여러분들. 네, 입맛은 개인 기호인데 저는 굉장히 맛있게 잘 먹은 것 같습니다. 네. 입에 잘 맞았어요. 나중에 또 먹고 싶고 제 주변 사람들한테 좀 권하고 싶은 네. 저는 그런 것도 깊은 풍미를 느꼈습니다. 아무튼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,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모두 진짜요?